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밑반찬으로 좋고 밥도둑입니다. 소고기 우둔살입니다. 500g인데 압력밥솥에서 1시간 동안 찜기등 해가지고 쪄가지고 쭉쭉 찢어놨었거든요. 통마늘 한 20알에서 25알하고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양파 작은 거 하나하고 새송이버섯 하나 준비해 주세요. 먹기 좋게 이렇게 쭉쭉 찢어주세요. 잘 찢었어요. 찜기능에서 1시간만 하면 됩니다. 밥솥에서 하면 굉장히 일이 수월합니다. 이렇게 다 찢어주세요. 오늘은 통마늘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면은 마늘의 좋은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넣어줄게요. 양파 작은 거한 개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새송이버섯도 한개 준비해 주세요. 새송이버섯 썰어 줍니다.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작은 거두 개하고 송송송송 썰어 주세요. 단짠단짠하면서도 칼칼한 장조림이 되겠습니다. 썰은 고추를 물에 넣고 실을 조금 빼줄게요. 건져내서 이렇게 씨하고 분리해 줍니다. 장조림 소스 만듭니다. 진간장 200ml입니다. 물 400ml 넣어주세요. 1대2입니다. 맛술 5스푼 넣어줄게요. 올리고당 10g 넣어줍니다. 올리고당 잘 녹여주세요. 나중에 중간점검 때 설탕 대신에 저는 스테비아를 쓸 겁니다. 설탕으로 하실 경우에는 설탕 한 10g 정도 넣어주세요. 장물에 찢어 놓은 우둔살 500g을 다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한 20분 동안 간이 배이도록 끓여줍니다. 뚜껑 닫고 끓여주세요. 중약불에서 한 20분 정도 푹 졸였거든요. 이때 중간점검으로 간을 보시고 단맛을 추가해줍니다. 스테비아 한 티스푼 들어갑니다. 간 조절은 기호에 맞게 취향껏 해주세요. 간 조절이 끝나면 여기 마늘하고 양파하고 다 넣어줍니다. 새송이버섯하고 고추하고 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더 졸여줍니다. 오, 자, 단짠단짠하면서도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밑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